안녕하세요. 예,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논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 목차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 제가 그 첨부 파일로 달아놨던 그 목차입니다. 그 목차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완전한 문장의 예, 요거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in the tree 뭐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느냐면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 이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배웠냐면요. 수식어, 피수식어. 그래서 주요소, 종요소. 그리고 또 주부, 술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느냐면, 영어가 정말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거 말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 문장의 주요소 중에,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 게두 개가 돼 있다. 그러면서, 목적어나,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문장이 더 간단해지겠죠. 예, 그리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요런 게 하나 더 있다. 이게 바로 문장의 주요소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나오는 이 수식어는, 요게 좀 서로 매치가 이렇게 되게 돼 있네요. 예, 종료소라는 게 있다. 그래서 문장에 요소라는 것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문장의 요소 그러면요. 대답할 때 무슨 뭐 문장의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아뭐 주어하고요. 뭐뭐 저기 형용사하고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게 제목이 떨어지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왜 컴퓨터에 그 폴더 클릭하잖아요. 그럼 문장의 요소라는 폴더를 클릭을 딱 하면은 그 하위 폴더가 딱두 개만 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요두 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장의 요소는 뭐뭐가 있다고요? 주요소, 종요소. 이것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였어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플러스로 두개 더, 목적어, 보어. 이게 주요소 네 가지다. 그리고 종료소는 오로지 수식어밖에 없다. 이 말씀들을 제가 막 그냥 되게 빨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무슨 연결 요소가 있고요. 연결 요소가 있고 또 독립 요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요소, 종요소만 알면 문장 분석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다? 목적어까지 했다. 오케이. 근데 이 얘기가 우리 구문론 책에는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설명을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우리 구문론 책에는 좀 뒤에서 나와요. 제 책을 좀 펴볼게요. 네, 목차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게 좀 요게 하나 단점이에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게. 예. 여기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요 살짝 옮겨봅니다. 여기에 예, 활짝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 5장에
센텐스의 요소, 제가 페이지는 말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페이지 책이 이또 개정도 또 이렇게 한 번만 넣은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됐더만. 예,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하면은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번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46번, 제 5장 센텐스의 요소, 예, 여기에서부터 요 얘기를 해요. 그 페이지를 제가 잠깐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문장의 주요소, 문장의 종료소, 요게 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앞에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요렇게 요 완전한 문장의 예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어 서술을 개념을 했고 거기에서 확장 논리로 그 다음에 우리 목차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프린트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서 뭐뭐 뭐 저기 뒤에서 그냥 휙 하고 넘어간다 그러지 않고요. 그 저기 SS 번호 46번, 47번 그때 오면은 그때 또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을 또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정리가 됐느냐면 목적어까지 정리가 됐는데. 요거의 기본 개념은 뭐다? 당하는 놈이다.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놈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주요소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보호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보호가 엄청 웃기는 놈이에요. 어떻게 웃기느냐면은, 좀 뭐라 하면, 다른 언어권에서는 쓸데없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화면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자신 있게, 제가 잘생겼다고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 막 되게 잘생겨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와, 유아, 유아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You are handsome? 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말을 안 하고, 와, 말을 잊질 못하는 거지. 와, 유아, 유아, 그러고, 뭐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오히려, 유아라고 하지 않고, 요, handsome. 아예 잃어버려. 그러면, 의사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you are handsome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 are라고 하는 이게 비동사라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제가 아무리 그냥 그 구문도 일반 그 구문도의 그 영어 구문론이라고 해도 기초 구문론이 아니라고 해도 뭐 비동사의 변화, 비동사의 의미 다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혹시 비동사가 니 먹고 뭐 이런 사람들도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예, 다 알게 됩니다. 여하튼지 간에, 예, 이런 게 이제 비동사인데, 이 비동사라는 걸왜 썼냐 말이야. 이것만 해도 말이 충분히 되고, 오히려 이렇게만 쓰면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왜 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언어는 소시르가 그랬죠. 역사적인 산물이고, 또는 사회적인 산물이다. 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 지도가 워낙 그냥. 근데 저기 뭐야? 그 그림 못 그리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더라. 저기 뭐야? 뭐 무도 한국사 그거 보니까 야, 그 설민석 그 한국사 하시는 분도 그 무슨 뭐 우리 한반도를 무슨 뭐 된장단지 같이 그려 놓으시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요걸로 한번 그려 볼게요. 예,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야.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생겼고 여기가 발칸 반도고 여기가 이제 흑해연 아니고 여기 아프리카 북부란 말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근처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똑같이 이제 유럽이라 그러는데요. 이쪽 동네랑 여기가 알프스가 어느 쪽이야? 하여튼 알프스 피레네 이남, 요 남부 유럽이랑 이 북부 유럽이랑요
종자가 좀 달라요. 뭐 알파벳은 요 근처에서 만들어졌대죠. 페니키아. 뭐 쓰기 문자니까 뭐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하고 뭐 어떻게 이랬을까? 뭐 요렇게 하고 하여튼 요렇게 요렇게 하고 눈 요렇게 하고 뭐 이거 뭐뭐 뭐 소대가리야.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쪽 이집트 이제 나일강 삼각주 이쪽에서는 이제 상형 문자 썼고요. 이게 이제 건너 건너가지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먼저 알파벳을 쓰기 시작했죠. 요게 그대로 또 로마의 영향을 받은 거를 라틴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 고대 로마어도 라틴어라고 그러고 예, 요렇게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건너가지고 뭐 요렇게 되고 여기도 뭐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기는 그야말로 찬란한 인류 문명의 꽃을 피웠고 뭐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지중해는 로마의 역사다. 그리고 로마는 문명의 호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고 여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로 게임의 소재가 되는 동네예요. 예, 뭐 신비롭죠. 굉장히 신비롭고 예, 원시의 시대예요. 원시의 사회고 뭐 문명 단계가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 뭐뭐 빠바바바바 뭐 저기 하여튼 그런 뭐 추장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안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야만인들이 살았죠. 이 야만인들의 종족 이름이 크게 전부 다뭐 이렇게 해서 게르만이라고 그래요. German, 게르만. 오케이. 하여튼 바이킹 족속들의 이제 선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는 있었어요. 언어는 있었는데 문자는 없었죠. 야만 생활을 하다가 뭐 반달족이랄지 뭐래 가지고서는 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 다음에 이제 476년에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서로마저국 멸망하고 엄청난 이동이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네 살던 거랑 춥고 습하고 이렇게 살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로마 땅이. 그래서 막 거의 신들의 세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명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르네상스가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말을 엄청 배워가요. 예. 그래서 문자 당연히 배워가죠. 여기까지.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리아 지방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말 배워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저기, 말이 이중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신속한, 이거는 한자어예요? 우리말이에요? 신속한 한자어예요. 여기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아, 이거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아, 맞을 거예요. 예, 신속한 이건 한자어. 그런데 순우리 한반도의 언어는 빠른 이렇게 되죠. 또 사리 삶 이거 대신에 생명 또 인생 뭐 이렇게 한자어로 이중 언어가 발달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도 이렇게 이중으로 발달을 하고. 예, 언어를 많이 배워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관은 그대로 남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이 언어 습관으로 말미암는 약간의 이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압.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이거 좀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앞전자니까. 처갓집. 이게 집가짜니까 처갓집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써요. 왜 써? 우리말은 소리 문자잖아. 중국 그와 한자와는 달리. 그래서 우리말은 운율이 중요해요. 가사체도 삼사체 삼사체. 뭐 시조도 삼사삼사 삼사삼사 삼오사삼. 삼음절이 안 되면 뭔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데도 쓰는 거예요. 얘네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쪽 동네는 안 그러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가 안 나오면요. 주어 동사가 안 나오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 얘네는 안 그래요. 얘네는 예를 들어서 말을 한번 그 속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그게 라틴 속담인데요. 원어로 이게 아르스 롱아 비타 브레비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예, 이 아르스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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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까지 가가지고 얘가 아르트가 됐어요. 롱아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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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롱이 됐어요. 이게 비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은 많이 아세요. 비타민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이 비타민이 뭐냐면은 이게 이쪽 동네 말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예, 그리고 이 민, 마인, 뭐 이런 거, 예, 미네랄 아시죠? 이게 광물질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비타민은 생명의 도료란 뜻이야. 똑같은 생명을 의미해도요, 요 동네 로마하고 그리스랑 말이 다른, 여기는 비타, 여기는 바이오. 그렇게. 그래서 주로 학문과 관계되는 것은 이쪽 말을 많이 써요. 히라바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어휘가 이중으로 발달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또 라이프라 그랬다고. 이 동네 원래 살던, 켈튼족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쪽 동네 여기서는 이제 뭐 브리핑한다고 아시죠? 요게 이제 브레비스가 브리프의 어원이 됩니다. 브리프. 예. 그 이제 이쪽 건너가가지고 숏. 어때요? 앗, 롱, 랍, 숏.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얘네는 그냥 이렇게 쓴다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근데 얘네는 이게 없으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이런 거를 그냥 넣는 거라니까요. 오케이, 이거는 얘네 굉장히 특수한 언어 현상이에요. 예, 중국말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다 그런 뭐 이제 문장을 내가 중국어 발음은 못해도 내가 쓸 줄은 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네는 이런 식으로 진짜 끝내버려요. 아니 이게 웃기다고요? 아니 나는 선생이다.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I am a teacher. 그래서 am이 있잖아.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뭐 워, 이거는 난다. 자, 와, 니하오미 뭐, 중국 영화에서 워 하고 선생은 내 중국어로 모르겠다. 한자로 그냥 쓸게요. 끝. 그것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am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꼭 필요한 거는 이쪽 동네에 굉장히 특수한 언어 현상이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모든 문법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일단 주어, 동사는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오냐, 나오냐, 보어가 안 나오냐, 나오냐, 이런 방식으로 문법을 분석하는 그런 얘네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원래 생긴 말이, 요, 핸섬. 이게 먼저 생겼고, 이 언어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실, 요게, 이제 요, 뭐 요, a teacher. 예, 이게 먼저 생겼대. 요거는 이두 개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을 연결하는 말에 불과해요. 연결하는 말. 이거는 문법 용어로 되게 어려운 한자였어요. 한번 내가, 지금 기억 날려나 모르겠다. 이게, 옛날에 우리는 이런 어휘들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참 세상에. 끈으로 묶을 개래요. 이런 거 몰고 개사라 그래요. 하하,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괜히 옛날 생각나서. 예, 이게 나중에 생긴 거야. 그런데 지들이 이제 요게 기본 패턴이 되다 보니까 딱 유어만 놓고, 딱 이렇게 쓰고, 딱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딱 이러고, 어? 유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 이거는 말이 되는데, 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얘는 뜻이 없구나. 그럼 얘를 보충해 줘야지.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얘와는 달리 얘가 뜻이 없으니까 이 뜻을 보충해 준다 해서 여기다가 보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어휘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적당치 않은 게 원래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요게 생긴 다음에 요걸 연결해 주기만 하면은 요게는 어떤 동사인지 들어갈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얘네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호라고 생각했어요. 보호는 보충한다. 사람이 몸이 허하면 뭘 먹어? 보약을 먹지. 이렇게 말이 허하면 뭘 써? 보호를 쓴다. 그런 개념으로 보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되게 엄밀한 의미에서 요거는 뜻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말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뭇이다라고 번역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는 거는 뭐냐면은 딱 이렇게 얘하고 너는 선생님이다. 너는 행복하다. 금방 나올 수 있는 금방 이제 금방 앞으로 배울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이 자리에 나와야지만 얘는 뭇뭇이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보호는 요 말이 허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동사가 더 중요한 거다. 그건 이 형식에서 정말 정말 귀가 따갑게 듣게 됩니다. 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문장의 요소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 문장의 우선은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뇌에 거의 뭐냐 바위에 암각화처럼 새겨져야 되는 게이 표현. 이것만 알면 영어는 끝나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의 요소다. 그럼 뭐만 생각하라고요? 딱 요거 두 개만 생각하라고. 뒤에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 주요소, 종료소. 여기에 이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거밖에 없어요, 영어는. 신기하게. 나는 오히려 한국어보다 이 영문법을 더잘 아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문법을 오히려 잘 모르는 면이 있어요. 목적어, 보어. 이거밖에 없다라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는 수식어. 이거는 이제 밑에 오는 거니까 결국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영어 문장은요, 이와 같은 마치 컴퓨터식의 이 경우의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 서술어는 무조건 온다 그랬잖아. 주어 서술어는 무조건 온다 그랬잖아. 그럼 문장이 얼마나 복잡해지느냐를 결정해주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그렇지. 뭐 수식어 때문에 못 해먹는 거죠. 수식어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목적어가 안 나오면 문장이 좀 단순해지죠. 그 다음에 문장이 목적어가 나오면 이제 문장이 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뒤에 보어가 안 나오면은 문장이 굉장히 심플해지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또 목적어는 있는데 보어가 안 나오는 경우 목적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있고 보어도 있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한글로 써볼게요. 주어 서술어로 이 경우는 목적어 보어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 이 경우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주어는 뭐뭐 한다 이걸로 해석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가 안 나오면 주어, 서술어, 보어잖아. 그러면은 주어는 보어인 상태이다. 조금 뭐 만약에 서술어가 좀 다른 게 오면은 주어는 보어인 상태로 서술어 한다. 이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는 나오고 보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는 서술어 한다. 보통 이제 90% 이상이 그래도 을을이 붙으니까. 목적어를.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는 주어가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와 보어가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는 방, 이것만 좀 쓸게요.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 되도록 글씨가 좀 적은데, 아유, 좀 이해하세요. 그냥 말을 잘 들으세요. 서술어 한다. 뭐뭐 한다. 주어는 또 목적어가 보어인 것으로 뭐뭐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이제 뭐뭐인 줄 알았다는 거지. 직각동사가 들어가요. 직각동사라는 것은 늦게 왔다 해서 지각이 아니라 지각은 알지 깨달을까? 한자로, 아, 그냥 약자로 막 쓸게요.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오형식이야. 근데, 뭐, 이거 네 개밖에 없는데 뭔 오형식? 그런데, 요게 유형이 하나가 또 있어요.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놈이 있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1번 목적어, 목적어, 2번 목적어. 이두개 나오는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거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제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뒤에 나오는 건 직접 목적어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30분 단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설명하기가 좀 그래. 요거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지나가도 반드시 챙겨서 다 설명합니다.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잠깐 빼놔도 그거 다 기억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기는, 뭇뭇에게, 뭇뭇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만 빼면은, 해석하는 법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뭐야? 주어는 서술어 한다. 이거는 주어는 보어인 상태로 동사한다. 서술어 한다.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로 한다. 이거는 주어는 1번 목적어에게 2번 목적어를 서술로 한다. 주어는 목적어가 보호되도록 서술로 한다. 주어는 목적어가 보호라고 인식한다. 서술로 한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난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영어는 이 다섯 가지 유형밖에 문장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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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인간이 의사소통하고 자는 모든 게다 만들어져. 오,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컴퓨터 언어 같아. 컴퓨터 언어는 뭐냐? 컴퓨터는, 아니, 0과 1. 여러분들 이거 이과생들 어떤 게 전기가 통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고, 이게 ON이고, 이게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밖에도 상관없고,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수천 수억 수 말도 못하는 그 무한대의 작업을 수행하잖아요. 영어가 그래요. 딱 이거 하나만 돌리면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서는 여기에 이제 여기 제 5장에서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뒷부분에서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좀 어렵겠다.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영어는 이것만 알면 끝난다. 여러 번 강조하죠? 이것만 알면 끝나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주어 할수 있고, 개나 소나 다 서술할 수 있고, 그러냐. 어떤 단어든지 아무거나 다 주어가 될수 있고, 아무거나 다 서술어가 될수 있느냐. 뭐, 어떤 단어 쓰면 무조건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집으로 치면은, 뭐, 거실이면 거실, 무슨 뭐, 또는 문, 뭐, 기둥, 뭐, 또 이렇게 뭐, 벽, 이런 거 같은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벽돌로 소파 만들 수 있겠어요? 무슨, 뭐, 저기, 뭐야, 벽돌로 문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소파 만드는 재료는 따로 있고, 문 만드는 자료 따로 있고, 이렇게 철근 골조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이 구성 요소가 될수 있는 재료가 있다니까요. 그 재료가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 이 단어가, 이 구성 요소 중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느냐, 역할, 한자 말로는, 아, 또, 아, 두다 한자 말이네. 예, 기능. 여러분, 이제 맞춤법주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 역할이 아니고요. 역할이,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역자가, 오메. 오, 나 오래간만에 쓰니까. 역자가 생각이 안 나. 이럴 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할자가요, 일할 역자고요. 이럴,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또 이럴, 요거는 자를 할 자예요. 자를 할 자. 그래서 그 일을 딱 잘라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할이다. 역할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딱 정해져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기능이야. 기능을 영어로 뭐라 그래? function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또 이제 이과 애들, 문과 애들 갈라집니다. 문과 애들은 기능. 이과 애들은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기능.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은 품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품사라고. 이건 말사니까 됐고, 이거는 뭐야? 뭐 품질. 옛날 우리 이제 뭐 물건 잘 만들면은 공산품의 품자 저 중에. 아, 공산품에도 품자 들어가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요 역할들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단어는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가다는 좋다. 말이 이상하잖아. 뭐, 영구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어떤 단어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서술 역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예. 이거를 따진 게 품사다. 이거는 영어에서 모두 몇개 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8개. 그래서 이걸 팔품사라 그런다. 이거를 이제 4강에서 팔품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강, 저기, 오늘 뭐 보호 얘기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명심하고 갑시다. 예, 오케이. 그래서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